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국제 유가가 지속적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관련한 수혜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증시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올해 1월 글로벌 증시는 예상보다 강한 흐름이 지속되며 반등 중인데요. 특히 미국 물가 인상 압력이 둔화되면서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힘입어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여기에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 발생으로 글로벌 자금 이동이 미국 외 지역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의 폭이 컸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대감에 의한 지수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숨고르기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비축 차원에서 더 긍정적일 것입니다. 특히 2월에는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다음 주까지 미국 FOMC와 2월 10일 일본 중앙은행의 차기 총재 지명 및 1월달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향후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 할 것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애매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 총재 지명은 향후 일본의 저금리 정책과 일드 커브 컨트롤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어 엔화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불안정한 외환시장 흐름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말 CPI를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해 1월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달로서 유가 수준이 잠시 낮아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1월 물가 상승률 하락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2월에는 향후 방향성이 확실한 원자재를 기준으로 수혜 예상되는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방향성 확실한 원자재는 국제 유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가장 주목한 이슈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 리오프닝으로 배럴당 15달러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지속도 유가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물가 안정을 위해 미국이 방출한 전략적 비축유 재고가 최저 수준을 나타내에 따라 오는 2월에 300만 배럴 보충 예정이고 이후 추가 보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량이 작아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재비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국제 유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석유 제품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오는 2월 5일부터 미국 주도로 실시되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 가격 상한제로 인해 유럽과 G7 국가 향 공급이 감소된다는 점은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최근 항공노선 정상화에 따른 항공유 수요 회복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국제 유가와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따른 정제 마진 강세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한 수혜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강세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종목은 S-OIL입니다. S-OIL은 향후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강세에 실적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일단 지난 4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으로서 환율 하락과 유가 하락으로 재고평가 손실이 크게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부터는 직전 분기보다 크게 개선된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유가가 반등하면서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유가를 매입해 해상으로 운송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이후 정제해서 판매하게 되므로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긍정적인 레깅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9달러 이상에서 유지되면서 11주 연속 손익 분기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6.4배, PBR 1.1배로 과거 대비는 낮은 상태에서 거래 중입니다.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술적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S-Oil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